추석 여러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전국의 민심이 한바탕 섞이는 장이죠. 그래서 명절 후가 중요합니다. 여야는 민심을 어떻게 읽고 왔을까요? 여야 차례로 만납니다.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당의 사무총장이시니까 아마 전국의 민심을 두루두루 전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뭐 따갑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왜 개정 휴업이냐고 세비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예. 저희가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가운 민심. 민생을 살려라 경제를 살려라인데 예. 도대체 못 들어가고 있냐고 아주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고 그렇던가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고 그런데요. 아, 여야가 우리가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예예.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국회를 저항하는 국회 저항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예. 국회에 대한 질책이 따갑습니다. 제일 따가운 거는 왜 국회 쉬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네. 그 쉬고 있는 국회를 열게 하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추석 직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3자회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위로 돌아갔어요.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든가요? 아, 이제 뭐 물론 여당이 있는 집에서 좀 보따리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치도 우리가 뭐 원칙 신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하. 제가 우리 김한길 대표가 정답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답도 하나 없다.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여야가 공조할 수 있는 그리고 여야가 그야말로 공정 동반자로서 국정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일일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김한길 대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게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국정의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라도 여지를 좀 줘서 국회 정상화 시킬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여론들 분명히 있던데요. 네, 근데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하긴 하는 것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 선거 때 틀림없이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국정원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말씀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조차도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대통령으로선 용납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용납한다기보다는 예.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밝힌 사실 후에 혹시 앞으로 국정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장이 다 완벽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맞다나 여야가 싸울 일 없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각종 네.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추석 직전 일주일 사이에 6% 많게는 네. 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결렬 문제, 뭐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 문제 이런 게 영향을 준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가 몇 프로 떨어지고 야가 몇 프로 떨어지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반적인 그 트렌드 자체가 예. 대통령이 60%를 계속 넘고 있거든요. 예, 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 대통령께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야당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야말로 이제 자꾸 민주주의가 쇠퇴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심지어는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이게 소수 독재 아니냐 이게 선진화법 이후에 소수가 안 하겠다 그러면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소수의 횡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 봐서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색 지금 풀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면 과제인데요. 여당이 생각하는 해법 있긴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법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이제 정치하고 민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저 민주당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여당이 누군가는 좀 책임지게 만들어야 다음 행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있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 자 정치 문제하고 민생 문제하고 서로 분리를 하자. 예. 그래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지금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죠. 예. 그런데 김한길 대표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전부 개점 희소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어떤 야당도 여당이 명분 주지 않는데 스스로 장애투쟁 접고 들어온 역사는 없거든요. 과거에 한나라당도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 여당, 청와대 여당이 좀 더 어떤 명분을 주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지적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또 있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정치가 21세기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뭐 옛날에 명분을 줬다는 것은 예. 사실은 저 언더 더 테이블 밑으로 뭐 거래도 하고 또 국민들과 또 어떤 면에서는 언론인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약간 그 괴리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끼리 뭐 합의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다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고하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뭔가 야당에서 뭘 여당으로부터 뭘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예.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지금 스탠스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제 그렇게 읽고 오셨고요. 제가 여당 사무총장 모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질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사무총장님. 네, 오늘 조간신문의 거의 대부분의 일면 톱 차지한 뉴스 26일에 발표될 기초연금제 최종안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결국 노인 70%에 한해서 그것도 가진 소득 보고 국민연금 그동안 낸 것도 참고해서 차등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해졌다. 이 내용이었는데 네, 네. 결국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공수표가 된 거네요. 아 지금 현재 그렇게 발표한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렇죠. 여기 반발이 네.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노인들의 재산 소득을 정확히 이제 파악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약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5년 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세수가 12조 이상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공약하실 그때쯤에도 경제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계속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앞으로 좋게 만들어야죠. 일종의 이제 파이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들어와서 이 경제 살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예. 그 5년 동안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성원도 하고 경제가 크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일단은 노인 70%에게 주는 걸로 시작은 하지만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더 늘릴 수도 있다. 공약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방향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여기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대통령께서 예. 이제 무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계획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시고 좀 예. 정부를 믿고 도와주시면 예. 정부가 이런 그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그런 발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이 파악한 민심은 이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느끼고 왔을까요? 박기춘 사무총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추석 민심 보고 간담회 하셨네요. 네네. 어제 뭐 그저께도 하고 계속 그 의원들 오고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아, 아무래도 이번 추석 민심은 그야말로 성난 민심의 해초리가 매섭고 아팠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으흠. 경제 불안의 추석 대목 경기는 이미 사라졌고 실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의 야당 무시하는 태도와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에 부채질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불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물론 야당에 대한 질책과 그 격려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그 장애투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싸울 때면 좀 제대로 쏴봐라 이렇게 격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회초리가 따가웠다, 시선이 아팠다 이거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을 두고는 약간씩 방점을 찍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예. 여당에서는 야당의 장외투쟁 저건 문제 있다. 국회 개점 휴업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거였고 지금 네. 야당이 말씀하시기는 장외투쟁이 길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 쪽 질책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려왔고요. 그리고 국회를 자꾸 이제 버렸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했고 그 원칙에서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외투쟁 이제 병행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장내로 들어온 것은 뭐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전병원 오히려 우리가 회의를 열어놓으면 여당이 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필요할 때 민생에 관련된 회의를 요구할 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제 있었던 그 당 간담회에서는 장외투쟁 하자 말자 어느 쪽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아직까지 뭐 그 해법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의총이 아침에 10시에 잡혀 있거든요. 예, 예.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결정을 의원들이 같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정기국회 보이콧하자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바 같이 오늘 오전에 열리게 될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장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저희 당의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진행했거든요. 예, 예. 어느 쪽도 결론이 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원외 투쟁을 지탱하는 두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민생과 또 하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으흠. 어떤 경우에든 민생을 살피는 일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이런 점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기국회를 아예 보이콧하자는 강경한 목소리와 병행하자는 목소리, 아예 접고 이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갈래 목소리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그 병행해서 원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또는 국정감사 같은 것은 우리는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장외투쟁에 있어서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병행투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전면 참여는 아닌데 아예 전면 참여를 하면서 장외투쟁도 하는 뭐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뭐 병행투쟁 이런 거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요.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기춘 사무총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심 쭉 살펴보시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추석 직전에 있었던 3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들으셨어요? 3자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적 평가는 그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허.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김한길 대표께서 사실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7가지 중에서 야당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한 가지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얻은 게 없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가 한층 더 각인됐다. 이런 민심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능한 청와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약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야당 탓만 하거든요. 조금 아까 여당 총장 말씀도 잠깐 끝에 들어봤습니다만 예. 우리가 국회 들어오지 않아도 공약을 못 지킨다는 기조의 얘기가 가능한 얘기인지 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무능한 청와대 또 대통령이 이 불통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눈치만. 여당이 급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새누리당이다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아까, 것들이 바뀌어 예, 아까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 굉장히 세다. 소수 독재다라는 이런 여론도 듣고 왔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권력이 어디서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지금 주어줬습니까?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야당이 권력이 있다. 이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런 청와대의 무능함과 예. 무기력한 새누리당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바위에 결안을 던지는 일처럼 다소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끝까지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예, 여야의 추석 민심 여러분 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박희춘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